안녕하세요. 가야금 영재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물가가 싼 나트랑에 가는데요. 한국인 여행사가 포진한 장소만 비싸게 즐기시는 것 같아서 가성비 좋은 여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인천공항 라운지를 소개합니다. 입장 가격은 39달러지만 카드사별로 1년에 2번 무료 입장되는 혜택이 있어요.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카드 키워드로 검색해보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확인해보세요. 라운지에 입장하면 비빔밥 샐러드 6종, 순대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과 과일, 베이커리, 맥주, 와인을 포함한 음료가 무료입니다. 나트랑 공항에 도착해서 시내 숙소까지 약 5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예약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했어요. 이 업체가 가장 저렴했고요. 카카오톡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결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톨비 포함 16,000원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 안에 물도 넣어주시고 매우 친절하십니다. 이 호텔은 시내 중심에 있는 파노라마 호텔인데요. 40층 건물에 이름만 다른 레지던시도 운영하고 있어요. 호텔은 평균적으로 75,000원에서 9만원, 레지던시는 3만원에서 5만원인데요. 조식이나 40층 수영장, 프라이빗 비치의 옵션이 다르답니다. 조식권을 따로 구매하려면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 음식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의 음식, 아메리칸 스타일 뷔페, 다양한 과일과 베이커리, 음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 이 호텔은 수영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4층 수영장인데 여기는 레지던시 이용자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수영장의 장점은 건물 벽 사이에 있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고 물이 얕은 편이라 아이들이 놀기 좋습니다. 40층 수영장은 인피니티 원형풀로 건물을 크게 한 바퀴 돌며 수영할 수 있는 대형 수영장이에요. 호텔 투숙객만 무료인데 레지던시 이용자도 약 10,000원 정도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호텔을 선택한 큰 이유는 바로 프라이빗 비치예요. 호텔에서 큰 길을 건너면 바로 바다가 있는데 파라솔과 선베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동남아에 가면 과일을 꼭 사 먹어야겠죠? 나트랑 시내 과일 가게나 가장 큰 시장의 가격이 같았기 때문에 과일은 시내에서 사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시내 과일 가게는 과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깎아서 포장해주기도 하고 썩지 않은 과일을 골라서 줍니다. 참고로 망고는 1kg에 3만동, 1,600원입니다. 반미는 바게트에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있는 빵이에요. 베트남이 장기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이 반미가 너무 맛있어요. 물론 호텔 조식당에 필수로 들어있긴 하지만 반미 하나에 약 2,000원 이상이니까 방금 만든 따뜻한 반미를 잡숴보세요. 제가 애정하는 식당인데요. 이곳 때문에 올해 나트랑에 또 왔습니다. 진짜 로컬 식당인데요. 바가지가 없어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가격이 워낙 싸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를 시켜봤어요. 특히 이 식당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살아있는 랍스터를 요리해주는 거예요. 한국인에 의해 홍보된 해산물 가게는 베트남 가격이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 가격에 맞는 로컬 식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한국인이 포진한 곳을 가지 않는 편입니다. 동남아에 왔으니 야시장을 빼먹을 수 없죠. 하지만 나트랑의 야시장은 음식을 팔지 않아요. 400m 거리에 라탄 가방, 원피스, 진주, 견과류 등이 팔고 있는데 가격이 착하진 않으니 슬쩍 구경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닷가에는 술과 음료를 파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음료 가격이 한국보다는 조금 싸지만 절대 베트남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일링 클럽에서는 밤 9시에 불쇼가 있어요. 이 불쇼를 보며 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지 노력과 프로의식에 감탄했답니다. 시내에 마사지 숍이 엄청 많은데 메뉴판에 적힌 가격보다 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이 하는 마사지 가게는 달러로 계산하고 달러 팁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가격을 따져보면 한국의 저렴한 마사지 가게랑 다를 바 없답니다. 이곳은 일반 마사지 숍보다는 3,000원 정도 비싸긴 한데 마사지도 좋았지만 과일도 주시고 친절했어요. 여기는 구글맵에도 없는 로컬 미용실이에요. 뿌리 염색과 커트를 해야 되는데 한국 동네 미용실은 저렴해도 6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후연과 커트가 16,000원 정도였고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페디큐어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트랑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에요. 원피스나 말린 과일, 말린 오징어 등 야시장과 같은 종목을 팔아요. 작년에 루아 커피를 샀었는데요. 향이 너무 좋고 설령 가짜 루아이더라도 원두 가격이 좋아서 또 왔습니다. 루아 커피 10kg을 살 경우 다른 가게에서는 500g에 약 4,000원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직접 볶은 거라 5,000원에 판다고 했어요. 결국 더 못 갖고 사왔지만 대만족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LCC 비행기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있어요. 공항 내에서도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46,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있지만 더 라운지라는 제휴카드 혜택을 활용한다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라운지는 음식이 정말 별로 없지만 샤워장이 있어서 탑승 전까지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행하면 4박 6일 모든 비용 포함해서 2인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여행이 가능한데요. 가성비 여행으로 나트랑에 가시는 분들 제 영상 참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가야금 연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